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은 이 머리 해볼 겁니다. 이 머리, 이동우 머리인데, 자, 얼굴은 변함없이 그대로 하고요. 머리 스타일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우 머리. 네. 이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계속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꼭, 예, 시청하시기 전에 해주시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저런 머리 같은 경우는 보통 박스 스퀘어로 자르면 되거든요. 이 사이드 부분 이렇게 수직으로 하고 백쪽 부분 스퀘어로 하는데, 뒤쪽은 이제 스퀘어로 안 자르고 약간 뒤쪽이 뒤통수가 너무 납작해서 이 다이애근을 후대객 라인으로 해서 자를 거예요. 그리고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블럭을 탈 때, 여자 머리 같은 경우는 리세션 섹션으로 많이 하는데,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홀슈 파팅을 많이 써요. 네, 리세션 섹션이라는 건 뭐냐면, 네, 골덴 퍼즈 탑, 예, 백, 골덴 포인트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관자놀이까지 타진 써 있는데, 홀슈 섹션 같은 경우는 탑, 골덴, 미디움 포인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 큰 후드부 볼륨이 필요 없을 때 많이 사용하는 커팅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파팅 타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할 건데, 백커트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예전에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질감과 커팅 라인을 동시에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팅부터 탈게요. 자, 이제 파팅을 탔습니다. 이렇게 지금 뒤통수 후드부가 너무 많이 죽여서 원래는 살짝 더 높이 타야 되는데 한 1cm 정도 낮췄어요. 탑 골덴 미디움 포인트 정도 타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가깝게 조금 더 낮춰서 골덴 포인트에다 지금 라인을 잡았습니다. 자, 왜 그러면 여기가 너무 지금 플랫해가 평평해갖고 잡았고, 지금 뒤통수 지금 부분은 좀 옆에보다 많이 좀 길게 해달랍니다. 보통 리프컷 또는 여기서는 몰렛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몰렛 컷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커팅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애근을 후대각 섹션을 이렇게 잡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자르기 원하지 않으셔갖고, 자, 그래서 이제 안쪽부터 그대로 들어가서, 자, 가위가 사선으로 안쪽부터 끝에 커팅 라인을 같이 잡아두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들어가서, 자, 가위가, 네, 스퀘어에 가깝게, 자, 아까 스퀘어로 자른다고 했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1cm 가져오고 기존에 했던 거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그대로, 네, 들어가고, 자, 세 번 자르게 되면 한 번 정도 크로스 체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보여드릴게요. 네, 크로스 체크 정확하게 됐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 뒤쪽 부분이 그대로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살짝, 네, 스퀘어에 가깝게 자르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자, 그 다음 섹션 그대로 들어가서, 자, 보여야 되니까 제가 좀 낮출게요. 자세를 그대로 들어가서, 자, 자,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아, 잘 안 보이구나. 자, 제가 좀 자세를 한번 다시 바꿀게요. 라인 잘 안 보여서 지금 옆으로 옮겼어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베이스는 온더 베이스에서 스퀘어 라인을 해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를 거예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 자, 밑에가 길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스퀘어 라인으로 들어가고, 자, 세 번에 한 번씩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안 맞으면 포인트 커트로 체크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저쪽으로 했는데 잘 위치가 안 좋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들어가서, 자, 섹션 기존에 이제 새로 자를 거 반 가져오시고 항상 위쪽 게 먼저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잘랐던 거를 다시 왼손으로 잡아서 각도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는 빗살로 원하시게 되면 가는 빗살로 잡아서 빗질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라인으로 해서, 자, 그대로 들어옵니다. 라인 자체는 후대가 다이애근을 백 라인으로 잡지만은 후대각 라인으로 해서 잡을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고 이제 뒤에가 길어지겠죠. 스퀘어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 새로 가져올 거 한 섹션, 그 다음에 기존에 잘랐던 거 한 섹션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잡아서, 자, 온더 베이스를 해서 그대로 하단부 부분이 길어지게끔 잘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여기 중앙 센터를 넘어가야 돼요. 자, 다시 자를 거 한 1cm 정도, 그래서 2cm 정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백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반쪽이 커트가 끝난 상태예요. 반대편 한번 같이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반쪽 잘라서 이제 다음 반쪽 한번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풀스티치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타야 될 위치 부분을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새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퀘어 라인 그대로 했는데, 자, 커팅하는 방법은 날을 버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버린 상태에서, 자, 버린 상태에서 안쪽에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질관과 아웃라인을 동시에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다시 들어가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질관과 아웃라인을 동시에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커팅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따로 텍스처 라이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장과 동시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르고 반대편 첫 번째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항상 한번 자르고 나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맞으면은 크로스 체크 할 때는 기장의 차이가 5mm 정도 나게 되면 되게 잘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들어서 딥 패럴러 포인트 커트에 한 85도에 맞춰서 그대로 잘라주면 돼요. 그대로 딥 패럴러 포인트 커트 정도의 커팅 라인을 맞춰서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대로 예, 앞쪽 라인 보고 예, 맞고요. 후레나도 괜찮습니다. 자, 커팅하는 방법은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널을 잡은 상태에서, 자, 패널이라고 가정할게요. 길이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잘라야 되는 라인이 여기까지로 가정했을 때 가위를 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닫으면서, 자, 여기다가 질감을 주고 끝에 오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닫아요. 그 다음에 다시 머리카락, 잘랐던 머리카락을 다시 집어넣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질감을 잘라서 닫아서 질감을 자르고 엔드라인을 구해야 되는 곳에서 조금 더 빨리 닫는 거예요, 가위를. 그 다음에 다시 가위를 이렇게 밀은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가위를 밀면서 이 잘랐던 머리카락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라인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밀고, 자르고 밀고, 자를 때 잘라놓고 또 자르게 되면 기장이 푹 잘려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자른 머리가 항상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패널을 잡고 커팅을 하는데, 자, 그래서 잡았죠? 자, 잡았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카락을 패널을 잡고 엔딩 라인을 여기서 형성할 거예요. 지금 안에 기존의 가이드라인 보면, 자, 그대로 보이죠? 자, 질감 잘랐어요. 자른 머리 다시 밀어내야 돼요. 벌리면서 밀고, 잘리고, 벌리면서 밀고, 그 다음에 잘리고, 벌리면서 밀고, 자르고, 벌리면서 밀고, 자르고, 벌리면서 밀고, 자르고, 벌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물어요. 자, 이제 그 동작이 연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팅 라인을 같이 잡아줘요. 안 맞는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해서 80도에, 80에서 85도에 가까운 딥 패럴 포인트 것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서 패럴자의 자를 가이드라인 1에서 1.5cm 가져오고 기존 잘랐던 거 손가락 같이 물고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고 나오면 치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밸런스를 맞춰서 좌우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맞춰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커팅 라인 한번 쭉.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패널 세로 자를 거 지금 보이죠?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머리카락 밀고, 머리카락이 잘 안 밀어지면요 물을 살짝 젖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발이 젖은 상태로 커트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머리카락이 잘 떨어지게 되면 모발에 조금 더 물을 묻히세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잘랐던 거 가져오시고, 자, 왼손으로 받치죠. 그대로 패널을 들어줘요. 그 다음에 질관과 커트를 하는데 커트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미는 거예요. 밀고 커트하고, 밀고 커트하고, 밀고 커트하고, 잘랐던 거를 가위가 벌어지면서 걷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고 밀고. 자, 그래서 연속 동작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네요. 자, 스퀘어 라인으로 들어가고, 자, 세로 자를 거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잘랐던 거 가위도 가져오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 그냥 자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자르는 게 아니고요, 잘라서 올라갈 때 잘랐던 걸 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랐던 걸 밀으셔야 돼요. 가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패널 머리카락 상관없이,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보시게 되면, 자, 패널에 자고 보이게 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서 자르고 잘랐던 머리를 벌릴 가위를 벌리면서 밀어줘야 돼요. 자, 밀어주고 자르고 밀어주고 자르고 밀어주고 자르고 살짝 걷어가야 돼요. 자르고 밀어주고 자르고 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자르고 밀어주고 자르고 밀어주고 자르고 그 다음에 자랐던 머리 밀어주고 자르고 밀어주고 자르고 밀어주고 그래야지 선라인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안 그러면 이게 잘랐던 게 또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일부러 여유 부분이 있어서 자르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후대각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드릴게요.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롤사일 가이드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잘랐던 거를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말을 안 들으면은 물을 살짝만 뿌려줘요. 그러면 훨씬 더 제대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이. 그 다음에 잘랐던 거 가져오시고 펜을 잡아서 언더베이스로 해서 그대로 스퀘어 라인에 가깝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대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자를 것도 다시 가져오고 자, 그대로 손가락으로 잡았죠? 기존 거 한꺼번에 예. 들어가서 자르고 예,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포이드까지 라인까지 이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센터 포이드 라인까지 그대로 들어가시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끝나는데 항상 세 번에 한 번씩 크로스 체크를 해 오시면 갑자기 길어지거나 갑자기 짧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할 때 이렇게 포인트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안 맞는다 싶으면 자, 디패럴럴 포인트 것들 85도 정도로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피에 대해서 90도 상태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크로스도 90도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대로 스퀘어로 했을 때 가운데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하게 되면 되고 그다음 자 중간에 화면의 위치가 좀 안 맞아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대로 다이애그널 백섹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커팅 라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넘어가는 선이 아까는 이렇게 해서 중앙 넘어갔잖아요. 센터 포인트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전체적인 느낌만 자르는데 잡고 포인트 커트로 자르시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포인트 커트로 자르면 안 돼요.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자르셔야 돼요.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라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패턴 들어가고요. 뒤에가 살짝 더 길게 잘라졌어요. 지금 옆에보다는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부분 자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위쪽 부분 할게요. 이제 밑에 부분 다 잘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어느 정도 오차를 낮출 건지 아니면 연결시킬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대로 하시고 거의 핀셋이 없이 가요. 핀셋 뭐 처리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가시고 자 밑에 선 하고 자 그대로 맞춰서 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안쪽에서 자 가위가 닫아서 자르고 다시 밀어주고 짜서 밀어주고 이 패턴을 지금 자르고 있어요. 자 그대로 후대각으로 해서 들어가고 자 살짝만 안 맞게 자를게요. 디스커넥션을 살짝만 줄게요. 이거를 연결시켜서 자르셔도 상관없고 디스커넥션해서 잘라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거는 선생님들 기장은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 고객님하고 상담을 해서 하시고 디스커넥션을 잘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아요. 후대각으로 그대로 해서 자 자르고 잘라 들어가고 질감과 아웃라인을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커팅이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계속 후드부로 후대각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자 크로스 체크 한번 해주면 좋아요. 크로스 체크 한번 각도를 90도로 그대로 들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손가락으로 패널을 많이 잡고 한꺼번에 잘라서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살롱 커트를 하기 때문에 빨리 현실성 있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아요. 아까 후대각하고 똑같이 자 후대각 섹션으로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이쪽 부분은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자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 라인은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후대각 섹션을 해서 들어가고요. 기존의 커팅 라인 여기 보이잖아요. 자 이거 맞춰서 자를 겁니다. 자 앞쪽으로 들어가서 잘랐는데 기존의 커팅 라인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요. 커팅 라인이 위쪽이
예. 그대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를 이 라인보다 길게 자르고 싶으면 길게 자르면 상관없고 연결시켜도, 연결시켜도 돼요. 그거는 선생님들 기장에 손님이 원하는 기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자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각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뒤쪽 넘어가죠. 새로 자를 거 반 가져오고 잘라야 될 거 반 가져오고 보통에 한 2cm나 2.5cm 정도 되면 다른 데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보다는 살롱 커트를 직접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사실은 빨리 잘라요. 잘 때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잘라주고 뒤쪽 부분이 좀 길어지게끔 일부러 잘라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볼륨 위치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아요.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고 네. 잘라주고 자 디페럴 포인트 커트에 가깝게 자른다고 그랬죠? 좀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탑쪽 부분 마찬가지로 그대로 들어가서 탑쪽 부분 자 그대로 들어서 좌우 기장이 연결되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앞쪽하고 뒤쪽 부분을 볼륨을 살릴 거면 살짝 앞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첫 단을 뒤쪽 섹션을 많이 한꺼번에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뭐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뿌리부를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부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패널을 잡았을 때 이쪽 앞쪽으로 살짝 민 상태에서 커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길이가 확보되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대로 들어서 천장으로 그냥 10kg로 보내시면 되고 조금 더 길이를 확보하고 있게 되면 이미 잘라놨기 때문에 잘리지 않게끔 앞쪽으로 밀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V자 형태가 형성이 되죠. 네, 여기 부분만 디페럴 포인트 커트로 해서 잘라주시거나 또는 슬라이싱으로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잘라셔도 됩니다. 슬라이싱은 패널을 잡은 상태에서 가위가 미끄러지는데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는데 원하는 각도를 조금 덜 잘리게 하고 싶으면 가위를 세우면 돼요. 조금 더 덜 잘리게 하고 싶으면 더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가위를 닫으면서 밀어주는 위로 밀어주는 형태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널을 잡고 자, 가위가 자, 이 상태 들어가죠. 자, 좀 많이 잘렸다면 거의 수평에 가깝게 덜 자르고 싶으면 사선으로 해서 밀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잘라줍니다. 예. 예.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머리 앞머리까지 해서 자, 슬라이싱을 쳐주면 돼요. 자, 이렇게 슬라이싱을 치는 이유는 끝부분에 텍스처라이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가위는 디자인드에서만 가지고 있는 가위입니다. 이렇게 한쪽은 S자 라인 그 다음에 한쪽은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가위라고 그러는데 젖은 머리를 전문으로 자르기 위해서 젖은 상태 자르기 위해서 개발한 가위예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굉장히 잘 잘리는데 마른 상태에 자르면 약간 뜯겨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드라이 컬렉션에서 2번 또는 3번, 2번 가위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기장과 질감을 손상 없이 자르기 위해서 개발된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걸 2007년도에 개발했어요. 2007년도인가 아마 2004년도인가 개발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연구 시작했었는데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 네, 앞쪽 부분 크로스해서 한번 잘라주시면 돼요. 끝난 거 네. 자르실 때 거의 85도에 가깝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게 되면 지금 이 윗부분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텍스처를 하는 거 이제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 할 수 있지만 젖은 상태에서 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1차적으로 자 그대로 머리 상태를 보시고요. 자 그대로 보시고 자 백가위로 질감 처리를 하는 거 보여줄게요. 패널을 잡고 이게 기장을 자르는 게 아니고 질감만 자르는 거예요. 안쪽으로 가위가 이렇게 눕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위를 거의 눕힌 상태에서 가위를 훑두듯이 잘라서 자르면서 텍스처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안쪽부터 잘라서 나오는 거죠. 보통의 일반적인 드라이 커트 가위는 안쪽에서 스타트해서 밀어서 나오게 되면 여기 안쪽부터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나오면 여기 안쪽부터 자르는 게 아니고 가위가 한참 미끄러져서 한 여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트했지만 실제 자르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백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을 날카롭게 해놨기 때문에 안쪽 스타트 하자마자 그대로 자르면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바로 잘려요. 보시게 되면 머리카락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 그 보이시나요? 여기서 있는데, 이 머리가 이대로 높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한 거예요. 들어가서, 뿌리 부분부터 안쪽으로 바로, 레자처럼 느낌이 나도록 잘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70에서 80%, 70에서 80% 텍스처 라인을 한꺼번에 벌써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발의 움직임, 그 다음에 무브먼트를 다시 같이 보여주는 거죠. 내쉬고, 그 다음에, 예,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사실 패널이라고 생각하고 가위가 이렇게 눕혀서 그대로 훑어서 그대로 오집니다. 아니에요. 패널을 잡고 커팅 라인을 드릴 건데 그대로 들어가서 자,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같은 경우는 가위가 닫으면서 베이스 라인까지 잘라야 되니까 처음엔 천천히 닫다가 확 닫아서 자른 머리를 다시 밀고 올라가는데 지금 텍스처 라인을 하기 때문에 자른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5mm 간격으로 같이 이동을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고 가면 갔을 때 빨리 닫는 게 아니고 같은 속도로 이동해서 스타트 되는 것과 질감을 동시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패널 잡아서 자, 같은 간격으로 똑같이 패널을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레자의 느낌으로 커트가 돼요. 자동으로. 자, 반대편도 한번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에서 살롱에서 자르게 되면 보통 이 정도 이제 속도로 잘라요. 이 정도 속도로. 제가 이제 저쪽으로 움직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도는 것 같네. 소리.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패널 잡아서 들어가시고. 자, 같은 선상으로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 이 라인이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테이퍼링 되는 느낌으로 방향성보다는 테이퍼링의 느낌을 많이 쓴 테크닉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서, 네, 이 작업을 자, 젖은 상태에서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널 잡고, 자, 같은 간격으로 해서 가위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동일한 스피드로 해서 닫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가위는 디자인도 밖에 없어요. 저희가 개발한, 제가 2007년도에 예, 개발한 가위입니다. 그래서 모발의 무브먼트를 좀 보시고 잘라야 되는데, 생각보다 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가위가 날카롭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스타트 돼서 자르는 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가위가 이제 이동하는 속도보다 가위가 늦게 닫으면 뜯기는 느낌도 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하고 이 가위 정도 쓰게 되면 가위 커트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거의 제가 봐서는 뭐 0.001% 안에 드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머리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처를 아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머리를 날리고 있는 동작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썼습니다. 네. 이런 머리 말리는 것도 궁금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포드 방향으로 머리를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은 가운데에서 살짝 넘어가게끔 자, 이렇게 가운데 가는 모양 형성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 모양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춥니다. 자, 이런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거의 스퀘어에 가깝게 이렇게 자르고 뒤쪽 부분 살짝 더 길게 자르는 몰래 스타일 리프 컷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퀘어 라인에 또 위에 좀 스퀘어 라인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여기 부분에 머리가 많이 뭉쳐요. 이 윗부분에.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텍스처 라인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이드 부분 같은 게 수직으로 자르기 때문에 무게가 잘 안 뭉칩니다. 근데 위에는 여기 사이 스퀘어로 자르고 위쪽으로 코너만 살짝 깼기 때문에 여기가 안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텍스처를 얼마나 잘 조절해 주느냐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건데 지금 패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아까 그 젖은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을 지금 마른 상태에서 한번 해 볼게요. 이제는 텍스처라이징을 해서 80% 했던 것 중에
모발을 움직여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만 이제 조금만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대로 들어가서 텍스처랑 부족한 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른 상태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제 마른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 모발 자체에 이 가위가 닿는 속도와 이동한 속도가 안 맞으면은 머리카락이 좀 뜯겨요, 느낌 자체가. 해주시고 그대로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만일 이 부분을 볼륨을 살리고자 할 때는 패널을 잡아서, 자, 이 상태에서, 자, 패널을 잡으셔갖고, 자, 그대로 반대방에서 뿌리 부분을 올리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러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자르시고, 지금 앞쪽으로 가면서 자르네요. 더 앞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잡아서, 자, 가위가 뿌리 부분부터 위쪽까지 그대로 가위가 미끄러지면서 커팅을 해주면 되고, 텍스처라이징을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알론커트 같은 경우는 텍스처라이징이 보통 70, 베이스커트가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질감 처리를 하는 게 확실히 중요해요. 보시게 되면 앞머리가 좀 이게 뭉쳐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서 뭉쳐있는 부분만 또 찾아야 돼요. 화면상에서 해서 뭉쳐있는 부분만 찾아서 그대로 들어가 자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대로 잘라야 되고, 네, 앞쪽 부분 그대로 들어가고, 네, 얇는 부분은 한 번씩 택시 쪽으로 해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밍으로 시술 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이제 앞으로는 항상 질감 커트 방법으로 하는 방법과 트밍하고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플랫하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패널을 잡고요. 그대로 해서 패널을 레이어 궤도로. 자, 그대로, 예, 레이어 궤도로 들어가면 돼요. 끝에서 들어가서, 앞쪽 방으로서 들어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널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레이어 궤도가 이렇게 들어가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라데이션 궤도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라데이션 궤도를 하시고 싶으면 각도를 차라리 들으세요. 패널 여기서 들고, 각도를, 예, 위에서, 자,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자르고, 빼고 하면 훨씬 더 볼륨 고치도 있어요. 그라데이션 궤도로 해서 볼륨을 많이 살리고 싶다 그러면 패널의 보통 위쪽에, 지금 위쪽 부분이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널을 들고, 예, 패널을 그대로 잡고, 그 다음에 패널 든 상태에서 자르고, 그라데이션, 자, 해서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예, 끝부분 날려줘야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라데이션 궤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륨 고지력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플랫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패널을 잡고 이제 레이어 궤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짝만 들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플랫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숫가위로 자를 건지 아니면 튕닝 가위로, 아, 저기 숫가위로 자를 건지 아니면 텍스처라이징 가위를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볼륨 살리는 거, 자, 어떻게 한다? 그걸 들고, 그라데이션 이렇게 궤도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쪽에 가까이 해서, 자, 너무 안쪽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패널 라인 같은 경우는 가르마 있는 라인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1cm 정도는. 들어가고, 자, 들어가서, 네, 끝으로 가면 갈수록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질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다운시키는 가로로 들어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 앞쪽 부분 할 때는 가로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대로, 네, 사선을 해서 리더십님 그라이 궤도나 레이어 궤도 없이 그대로 들어가 주시죠. 자, 보시고 잘 안 되거나 좀, 아,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신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리거나 모델을 준비해서 좀 해드릴게요. 모델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동영상을 자주 못 올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텍스처라이징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터 라인. 지금 이런 커팅 라인의 위치는 이제 마지막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포워드 이거 좀 더 날카롭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패널 잡아서 0도 갖고 해서 딱 붙여서
자, 그 다음에 사선으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잘라줄게. 자, 이 정도로 해서 맞춰주고,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맞춰주고, 자, 자르고, 이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 네, 이쪽 부분으로. 디페럴 포인트 킥에 가깝게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발이 뭉쳐있거나 이러면은 그대로 들어가서 그 자리만 보고, 네, 질감처리 해버리면 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뭉쳐있고 어디가 안 뭉쳐있는데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비주얼 체크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프 부분. 프리미터 라인 준비를 할게요. 자,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줘서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까지 그대로 여기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쪽 컨트롤, 이쪽 라인을, 햄라인을 컨트롤 할 때, 이쪽 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가 많이 덮어지잖아요.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쪽이 V라인으로 약간 떨어져요. 좀 더 완만하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넓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디자인에 따라서 조절해서 와야 되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왼쪽 오른쪽을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한테 보게 되면 여기가 막 머리카락이 여기까지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클리퍼를 이용해서 밀어버리고 라인을 맞추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뭉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들어가서 텍스처라이징을 통해서 균일한 느낌이 들도록 텍스처라이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텍스처가 이제 끝나면 이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이런 느낌을 짠다는 거 네, 몰래 스타일이나 남자 리프컷 이런 느낌. 리프컷 같은 경우는 앞쪽에 조금 더 짧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 사이드를 조금 더 길게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짠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텍스처라이징 같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숟가락에도 텍스처라이징을 충분히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애프터 비주얼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나왔고요. 예, 네, 이렇게 느낌 나왔고, 예, 네, 이런 느낌 났습니다. 보시면 되고, 예, 네, 이렇게 그냥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했고, 텍스처라이징을 금방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커트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머리 커트하는데 한 10분? 정말 많이 걸려도 한 15분이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런트 커트를 해서 모양을 만들고 텍스처라이징을 하고 그러면 보통 20에서 30분 걸리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10분? 뭐 평균 빨리 바쁘면 한 10분 안에 다 끝내요. 근데 뭐 질감과 텍스처라이징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주시고 가입 필요하신 분 디자인드 미용가에서 네, 구매하시면 되니까 주시고 디자인드 미용가에도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